본인은 이 정도는 돼야지. 절도. 안녕하십니까 쿨엔지어의 회원 여러분들. 금요일 리뷰를 통해 살펴볼 제품은 인텔의 최상위 LGA2015 칩셋 MSI X79GD45가 되겠습니다. 예, 오랫동안 우리 많은 하이엔드 유저들이 기다려왔는데 요 제품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쿨걸 김보라씨가 또 한 걸음이 달아왔어요. 맨날 밤마다 미치겠습니다 진짜. 예, 그렇다면 또 이번에 쿨걸 김보라 씨를 모셔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소리 질러! 오, 뭐야? 이게 뭐예요? 왜요? 밀리터리. 아, 보이는 아저씨 같이. 그래요? 아, 뭐야? 벗으라는 거야, 이거? 이런, 은큼하기는 이런, 알았어. 시원하게 벗어줄게. 오늘 오빠는 준비됐다. 자!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흥분을 했네요, 회원 여러분들. 카메라 보고서를 어디를 잡고 있는 거야? 왜 가운데를 잡고 있냐고! 이런 변태 대장! 우리 보라씨가 저를 또 달아오르게 하는군요. 반갑습니다. 많이 기다렸어요. 본론에 앞서 지금 X79, MSI X79 GD45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박싱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기대가 되고, 보라씨. 그죠? 많이 기다려왔죠? 저도 정말 오래 기다렸어요. 어머님에게 기도하고 하느님에게 기도하고 천지신명 모발이들한테 다 기도했어요. 자, 오늘이야말로 스멜을 하고 말 거다. 보라씨를 쫓아내고 스멜. 베이, 바로 이 냄새입니다. 새 냄새 정말 좋아요. 자, MSI의 X79 GD45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정말 화려하죠? 이야, 구성품 좀 보세요. 의미 어머니! 어머니! 이야, 구성품. CD, 바이오스 CD. 이거 뭐? 밀리터리 클래스. 자부심이 정말 대단합니다, MSI. 정말 뽀대나네요. 이거 유저 가이드 매뉴얼이네요. 뭐 이래? 이거 뭐 공통수학의 정석이야? 왜 이리 많아? 알고 봤더니 이게 전 세계 3,000개국의 언어가 다 포함되어 있네요. 예. 우와, 정말 두껍습니다. 공통수학의 정석 절에 가라 할 정도네요. 그런데 메인보드 보면 한국어 꼭 빠져있어. 짜증나게. 우리 보고 영어 공부 이런 공부하라는 거야? 짱깨만 공부하라고? 니하오 꼬라꼬라꼬라이. 잠깐 보니까 지금 한국어가 보이는데. 이거 보세요. 이야, 자세하게 한글로 친절하게 다 설명되어 있네요. 무시 MSI예요. 예, 보라씨 뭐라고요? MSI. 예, 무시. 우리 사람들은 덕후들은, 컴덕후들은 무시. 오케이, 그렇게 부릅니다. 이야, 정말 한국어가 친절하게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 꼼꼼하게. MSI 정말 메이저 기업답네요. 예, 아무튼 그렇고요. 그리고 유저 뭐 가이드, 간단하게 뭐 가이드가 이렇게 뭐 설명이 되어 있고요. 예, 뭐 사타3 케이블, 예, 비닐, 진공 포장. 이건 아니고, 예, 맞아, 질소. 죄송합니다. 안 먹히네 이거. 옛날에 잘 탄. 다 죽었다. 아무튼 사타3 케이블도 있고 메인보드 백패널도 이렇게 뭐 깔끔하게 멀티 GPU를 위한 브릿지도 역시 구성이 되어 있네요. MSI 인텔 X79 플랫폼 오버클럭킹 가이드. 오버클럭킹 가이드란 거죠. 익스트림 파워 릴리즈. 이야, 뭐 정말 멋있네요, 그죠? 예. 그런데 요거는 다 영어로 되어 있네요. 예, 우리 학부모 형들 컴퓨터, 자녀들 컴퓨터 많이 사줘야 되죠. 요거는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영어 공부, 자녀 영어 공부 잔디 시키시길 바랍니다. 예, 정말 센스 있네요, MSI. 예, 아주요. 자, 그리고 오늘 한 10시간 떠들었더만 목이 정말 아프네요. 쿨엔조이 대장님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매일 잔소리하고.
언젠간 사이트 하나 차릴 겁니다. 나중에 배신 때리고 말이죠. 미쳤죠? 네, 죄송합니다. 네, 아, 유저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네. 자, 정말 기다리고 또 많이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그리고 출시가 됐습니다. 인텔의 최상위 플래그십 LGA2011 X79GD45 보라씨 어때요? 멋지죠? 사고 싶죠? 예. 나중에 하나 사줄게요. 데이트 한 번만 해주세요. 저. 근데 여기 예. 스티커에 보면 밀리터리 예. 클래스가 써져 있는데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밀리터리 클래스? 이거 군 군대요 한마디로 군대라 생각하면 돼요. 군대요? 예. 군용 부품들은 24시간 365일 예. 항상 변함없이 구동 안정적인 상황에서 구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MSI X79GD45는 그 점에 컨셉을 맞췄다고 볼 수가 있죠. 정말 안정성 있다. 극한의 상황에서도 안정성 있게 동작을 합니다. 바로 그거죠. 정말 대단합니다. 밀리터리 클래스. 밀리터리 클래스. 어우. 자, 뭐 간단하게 MSI X79GD45에 대해 특징을 대해 살펴보면 여기 방열판 안쪽에 닥터 모스펫 칩셋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런 부분터가 115도를 돌파해버리면 윈도우에서 파워창으로 이제 1차적으로 공지를 해줍니다. 예, 주의 메시지를 띄워주고요. 혹시나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전원 보온도가 130도를 돌파해버리면 자동으로 셧다운되면서 전원을 차단을 해줘요. 정말 안정성에 기인한 메인보드, 안정성하면 MSI 메인보드다. 그 점에 좀 더 착안점을 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멀티바이오스. 멀티바이오스라고 해서요. 오버클럭 상황에서 만약에 삐꾸가 났다. 속된말로 삐꾸가 났다. 그러면 바이오스 하나가 먹통이 돼버려요. 그러면 초보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될지 손을 못 써요. 그러면 MSI X79GD45는 멀티바이오스를 통해서 여기 보세요. 이거 한번 저기 보세요. 이렇게 문서 예. 하나만으로도 예. 쉽게 그렇죠. 바이오스를 두 번째 바이오스를 적용시킴으로써 언제든지 손쉽게 예, 대비책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유저들을 위한, 사용자를 위한 세심한 배려 MSI답습니다. 예. 그리고 요게 MSI 월드 퍼스트 PCI 익스프레스드 익스프레스 젠 3 예. 세계에서 최초로 PCI 3세대 PCI 익스프레스 3.0을 지원하는 거죠. 이게 Z68 그 전 칩셋 Z68 GD80에서 최초로 적용이 됐었어요. 세계 최초로 MSI의 선구자적인 그런 시각 프론티어 개척한다는 그런 개념이죠. 야, 정말 MSI 세계에서 첫 번째 젠3 정말 대단합니다. 예. PCI 3.0 익스프레스 단자가 3개나 있습니다. 3개나 있어요. 3웨이 SLI를 지원을 하지만 좀 아쉬운 점이 브릿지가 3웨이 SLI 브릿지가 따로 이제 별도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좀 있네요. 뭐 그래도 보급형 칩셋이다 보니까 그래도 상당히 뭐 만족할 만한 뭐 그 정도면 딴 데 가서 또 사면 되니까. 그리고 요게 아주 강력한 게 있어요. 오버클럭이 뭔지 모르시죠? 오버클럭이요? 예. 아주 자세히 모르죠. 그렇죠. 예, 오버클럭이란 게 그냥 한마디로 요 시스템 부품을 간단하게 세팅을 함으로써 성능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나랑 같이 게임했잖아. 네. 그죠? 게임할 때 굉장히 불안정할 때가 있죠. 그거를 오버클럭을 함으로써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예. 그래서 초보자들은 잘 모르지만 하이엔드 유저들은 오버클럭에 대해서 좀 정통하다고 할 수가 있죠. 예. 그거를 초보자도 이번에 손쉽게 쉽게 MSI에서는 오버클럭 진이 소녀시대에 배터리가 다 됐네. 지금 10시간 이상 강행군 촬영으로 배터리가 다 됐어요. 원래 요즘 하면 그만 좀 해야 되는데 악덕 사장 주유환 씨는 계속 강행 촬영을 합니다. 저 표정 봐. 아우 그냥 때리고 싶어. 예, 아무튼 예, 다시 촬영을 재개하겠습니다. 오버클럭 지니 버튼 한번 누구나 한번 터치해 보세요. 성능이 높아졌어요. 예, 바로 간편하게 이렇게 오버클럭을 누구나 초보자도 쉽게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죠. 야, 아무튼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예. 이게 보급형 보드예요. 예. 그런데도 정말 사용자를 위한 이런 세심한 배려들, 오버클럭 버튼, 그리고 또 뭐 닥터 모스펫 칩셋. 아, 정말 멋집니다. 그리고 이게 THX 사운드 큐브를 채택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조지 루카스 필름, 조지 루카스 필름에서 영화관 사운드 규격을 채택한 겁니다. 아무나 달아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돈만 낸다고 달아주는 게 아니야. 자기들의 최적화된 음향 규격을 준수해야만 이 인증을 붙여줘요. THX MSI에서는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껏 게임, 영화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예. 아무튼 인텔의 LG의 2012 칩셋 X79 GD45 MSI에서 제조한 GD45를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예. 우리 회원 여러분들 밀리터리 클래스 X79 MSI X79 GD45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끝으로 우리 쿨걸 보라씨 뭐 어떤 점이 가장 마음에 들죠? 저는 오버클럭 여기 OC 지니가 제일 마음에 들고요. 예. 왜냐면은 예. 이게 오버클럭이 예. 처음 초보자들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오늘 같이 한번 오버클럭 한번 달려볼까요? 준비됐어? 달려봐! Run to you! 오늘 같이 우리 시원하게 데이트하면서 오버클럭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오버클럭 빨리 오버클럭 가자! 가자!